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시면 강재규 감독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까 중간에 제가 좀 영화를 보다가 먼저 나갔는데 그래도 아니 이게 좀 재개봉이라서 이게 몇 분이나 과연 오셔가지고 영화를 보실까 상당히 좀 내심 걱정을 했는데 어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심도 하고 안도도 하면서도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뭐 20주년 태극기 날리면 20주년 재개봉한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고요. 저도 뭐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보실까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아마 여기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예전에 영화를 그 당시에 개봉 당시에 보셨던 분들이 지금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뭐 그때 그런 느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뭐 사실 늘상 하는 얘기지만 참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4K 리마스터링 된 거를 저 뒤쪽에 앉아서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쭉 봤는데요. 아,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때가 정말 바로 얼마 전처럼 내가 현장에 모니터를 보고 그 연기자들과 스태프들과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교감하고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찍어도 끝이 없는 그 당시에 한 촬영 회차가 150회 가까이 됐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찍었던 기억들 때문에 지금도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생생함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뜨겁게 남아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다는 게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새로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번 뭐 20주년 재개봉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0년 동안 못 만났던 옛날에 좀 친했던 친구 다시 만나는 뭐 그런 기분 같은 거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변해 있지? 그때 내가 20년 전에 기억했던 이 영화 또는 이 친구가 20년이 지난 뒤에 또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좀 이번 재개봉의 의미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실 특히 이제 이 영화는 10대 지금 20대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 우리 현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한국 전쟁을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뭔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좀 10대, 20대 관객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계기나 기회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뭐 현장이나 이런 것 그때가 굉장히 많이 생생하고 기억이 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게 아까 감독님 오랜만에 대기실에서 처음 뵙고도 말씀 나눴지만 그 정말 빨리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거가 좀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 영화 태극기 날림의 재개봉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찍었던 영화들 중에 이제 그 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재개봉을 해서 이번에 아들을 데리고 극장에서 영화를 같이 볼 수 있게 되어서 또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지금은 뭐 천만이라는 숫자가 뭐 큰 의미가 없죠. 뭐 너무 많은 영화들이 천만이라는 고지를 많이 넘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99년도에 시리를 하고 그래도 6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을 했고 2001년도에 그 뒤에 2년 뒤였죠. 그냥 친구 우리 동근 씨도 나왔지만 죄송합니다. 네. 그 친구가 또 그 당시에 그 기록을 예 800만 넘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예 좋은 기록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합천에서 제가 그때 촬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홍보팀에서 와가지고 백업팀이랑 같이 와가지고 감독님 이 영화가 얼마 드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노골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천만 원 넘겠지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천만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유 감독이 욕심이 많네 뭐 그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저는 약간 그런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어가면서 생기는 어떤 자신감들 그리고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 영화를 또 보고 있는 우리 같은 스태프들 또는 주변 분들이 이건 좀 느낌이 좀 뭔가 조금 큰 방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보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개봉을 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정말 그때 제가 가졌던 그 생각 중에서 가장 컸던 부분은 야 이게 대한민국의 관객들이 이게 어떻게 5천만 국민 중에 천만이 넘는 관객이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관객들의 일단은 감사한 마음 플러스 정말 이런 그 콘텐츠나 영화 이런 데 대한 어떤 관심, 애정, 사랑들이 정말 큰 민족이구나. 네,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이제 사실은 태극기 개봉 이후에 지금 20년 동안 지금은 20편이 넘는 천만 영화가 나오고 이제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20년도 더 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나는 그 장면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촬영이 굉장히 고되고 길고 또 뭐 막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쳐갈 때쯤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당연히 필름으로 찍은 영화였고 뭐 지금은 요즘은 막 현장 편집서부터 그날 촬영한 것들의 어떤 분위기나 느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당일에 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뭐 몇 달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해도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이런 불안감들이 지금보다 훨씬 컸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쯤 제 기억에 한번 이제 현장으로 지금까지 찍어놨던 어떤 장면들이 이제 작업한 것들을 현장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보고 나서 모두가 다 막 환호하면서 박수치고 우리가 다 잘 가고 있다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들면서 그 이후로 굉장히 힘내면서 또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객들이 영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기대 이상으로 되게 좋아해 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당시에 뭐 이제 뭐 그 블록버스터 한국형 블록버스터 이제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는데 뭐 감독님께서 하셨던 뭐 쉬리가 이제 뭐 가장 큰 계기가 되었었던 것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100억 넘는 제작비라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거대한 제작비였었죠. 근데 그런 걸 이제 뭐 주연 배우로서도 그렇고 뭐 감독님이나 뭐 또 마찬가지 더 하셨겠지만 그런 걸 이렇게 내심 이제 그런 부담감을 이제 짊어지고 그런 현장의 어떤 주인공으로서 현장에서 해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날 그때 그 장면들 찍어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렇게 좀 다잡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그게 지금 갑자기 떠올랐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현장에서도 후회 없었고 뭐 그런 이제 관객들이나 분들에게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서 천만이라는 숫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숫자였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는 것이 굉장히 좀 믿기지 않는 경험이었었죠. 예. 글쎄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태극기를 만들면서 촬영장에 갈 때마다 아침에 늘 마음속으로 했던 생각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1950년 그 시대 상황으로 오늘 촬영도 돌아가게 해달라 예, 그런 생각들을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 현장을 촬영 현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1950년 그 시대에 내가 같이 머물면서 우리 배우들과 같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좀 저를 그렇게 좀 동화될 수 있도록 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단검질했던 기억이 좀 나고요. 그 태극기는 결국은 우리 시대의 아픈 역사, 현대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결국 이게 가족 얘기이고 또 희생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한국 전쟁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또는 글쎄요, 만약에 어떤 히어로 무비거나 또는 어떤 가해자, 피해자 뭐 이런 개념의 전쟁 영화였다면 세월이 지나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또 그래도 한번 그 뭐 상영을 하고 있으면 다시 보고 싶은 이런 충동이 드는 영화가 될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태극기를 통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직접 썼지만 쓰면서 아마 제가 뭐 많은 영화들을 연출을 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내 개인의 서사나 내 개인의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저희 아버님, 저희 가족들 이런 얘기의 파편들을 가장 많이 녹여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국수집, 뭐 형과 동생의 관계성 뭐 등등이 제가 아마 대부분 많은 예, 창작자들은 자기의 얘기를 영화 속에 많이 삽입하는데 저 역시도 아마 태극기를 통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기 때문에 개인적인 애정이 가장 또 많았던 지점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 가족들의 얘기 또는 희생의 얘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가 조금 더 내가 평온하게 내가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이면에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의 큰 희생, 아픔이 있다. 그 위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어떤 자유나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보편적인 주제들을 우리 관객들이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 한 전쟁의 아픈 역사, 민족의 아픈 역사이지만
그것을 가족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하고 보여줬다. 뭐 이런 측면에서 관객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건 뭐 그동안 제가 또 인터뷰하면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1999년도에 시리를 하고 난 이후에 한국의 대작품이 이렇고, 그래서 정말 많은 영화들이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제작비, 그 당시에 70억, 80억, 100억이 넘는 제작비는 한국 영화의 제작의 패턴으로 볼 때는, 어떤 산업의 밸런스를 놓고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기획이었는데, 쉬리가 그 정도의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제작사들이 굉장히 큰 대작 중심의 블록버스터 중심의 기획들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들이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할 때는 결국은 저희들이 136억이 1차 순수 제작비였는데 파이낸싱을 하는데 실패했고, 단 1원도 파이낸싱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정확하게는 우리 옆에 있는 장동건 씨도 아마 잘 모르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동건 원빈 배우를 캐스팅을 해놓고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시나리오가 준비되어서 2월 말에 처음으로 대관령에서 겨울 장면을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월 달이 되어서까지 돈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 극장도 하고 여러 가지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현찰로 다 모아서 63억, 4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스태프과 연기자들 계약을 하고 겨울 촬영분 30%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 태극기가 시작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고, 특히 저희 회사에서도 이것을 만약에 겨울 장면만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 파이낸싱이 일어나지 않으면 겨울 장면만 완성이 되어져 있는 불완전한 영화로서 이 영화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폐기될 것이다. 그리고 강 감독이 과연 이 모든 돈을 다 소진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승부를 걸었고, 내가 이 영화를 적어도 우리가 한국 전쟁이라는 우리 현대사에 우리 영화인들이 이 영화를 하나 남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영화인으로서 직무유기다. 반드시 나는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워서 그 당시에 제작에 임했고, 깐네에서 5분짜리 트레일러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의 관심을 받게 됐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촬영을 완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얘기는 몇 차례 걸쳐서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20주년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절박했던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절박했거든요. 그 문제가. 근데도 그 당시에 참 좋은 결정을 했다, 옳은 결정을 했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좀 박수를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촬영하면서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셔터장이 다 무너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136억 순수 제작비였는데 제작비가 한 7억 정도 예산이 오버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셔터장이 다 무너져서 일부는 재건했지만 일부는 그대로 뒀습니다. 이유는 오히려 그것이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러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이, 비용은 들었지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이따 또 몇 가지 사례들은 또 추가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뭐 저의 필모작 중에 여전히 대표작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시나리오 읽을 때부터 이제 진태라는 역할은 제가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고향이 이북이세요. 그래서 이제 일사후퇴 때 이제 내려오셔서 한국에 이제 그 남한에서 제가 태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뭐 명절 때나 가족들 이렇게 모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이렇게 명절 때나 이렇게 같이 모이면 이 한국 전쟁 얘기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실제 그분들의 경험담, 그 피난 때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이렇게 구현이 되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눈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친숙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어떤 그 진태의 마음과 그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고 어떤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또 진석이가 동생이지만 어떤 그 정말 아들 같은 동생 또 그 당시에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견뎌야 했던 어떤 그 어떤 청년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저에게는 굉장히 되게 이렇게 매력적이고 인상 깊게 다가와서 지금도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진태라는 역할은. 예. 네, 그렇잖아도 원빈 씨도 같이 참석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뭐 우리 동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해외 출장 중일 때 이 개봉 소식을 좀 듣고 좀 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이제 적어도 동근 씨하고 원빈 씨는 그래도 참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취했는데 사실은 원빈 씨는 요즘 활동을 잘 안 하시니까 저도 좀 연락을 한 지가 꽤 됐어요. 한 4, 5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좀 제대로 소통이 되어서 같이 자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저도. 대신에 이제 뭐 그래도 20주년이 올해고 아마 이번에 제천 영화제에서도 아마 이제 조금 자리를 좀 만들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때 영화제 때는 사전에 미리 좀 우리 원빈 씨에게 연락을 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좀 만들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참 요즘은 뭐 기자님들도 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겠지만 K컬처나 한국 콘텐츠들이 어떤 위기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요즘 영화 제작이나 OTT 시장이 이렇게 냉각되고 다소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들의 기호가 급속하게 바뀌었나? 아니면 OTT의 등장이 그 정도로 치명적이었나? 뭐 등등 아마 다각적 해석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뭐 이 자리에서 그 얘기들을 다 나누기에는 너무 좀 짧은 시간이겠죠. 네, 하여튼 분명한 것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우리처럼 영화를 직접 생산하고 만드는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의 전환이 너무 가장 절실하다. 이제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것이 전제로 된 조건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여건이겠죠. 환경이겠죠. 그래서 그 여건과 환경이 지금 제도적으로 크게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의 중심에 있는 스텝, 배우, 작가 이런 창작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생각과 뭔가 의지가 개선된다는 전제 조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뭔가 관객과 더 이런 큰 변화 속에서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나라는 산업적 기반과 구조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K컬처가 오늘날 성장한 그 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취약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또는 어떤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는 특정한 대기업이 발을 살짝 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이 생태계 자체가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한국 영화나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기반 자체가 굉장히 공고하지 않다. 그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분명히 위기가 와도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져서
조금 위기가 와도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영화인들 또는 우리 같은 컨텐츠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좀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정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또는 미디어 쪽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러한 것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과거의 그런 생산적인 뜨거운 현장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이제 뭐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화가 되면서 과연 이제 지금 관객들이 굳이 이제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듣고 싶은 얘기 위주의 어떤 작품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떤 뭐 영화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니까요. 뭐 단순히 재미를 위한 영화들도 영화고 또 뭔가 철학적이거나 또 인간의 어떤 그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그 지루함을 견뎌야 또 얻을 수 있는 감동이 있는데 이제는 그 관객들이 그 순간들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만드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이제 영화가 이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질적인 것들 또 그 예전에 우리가 영화에서 그 재미 이외에 얻을 수 있었던 그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영화 한 편이 그런 작품들이 지금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이제 극장의 기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영화를 이제 혼자서 이제 뭐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어떨 때는 뭐 이제 이미 개봉한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행기 안에서 이제 뭐 헤드폰을 쓰고 혼자서 볼 때 또 이럴 때 같은 영화인데도 사실 그 느낌들이 되게 다르게 오는 경험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극장이라는 곳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어떤 한 작품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소통하진 않지만 그 감정들이 이제 이 극장 한 공간 안에서 떠다니면서 그것 또한 어떤 한 영화가 주는 어떤 느낌에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월드컵 때 집에서 혼자 TV 보는 것보다 여러 명이 나와서 같이 보면 그것이 어떤 더 다른 느낌으로 보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그런 극장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문제점들과 구조적인 것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현명하게 좀 하면 뭐 관객의 입장에서나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 어떤 좋은 지점들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독의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감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영화들을 보고 있노라면 좀 낯뜨거울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은행나무 침대, 쉬리, 태극기 등등을 보면서 정말 이 영화라는 것이 정말 분명히 첫 카트부터 끝날 때까지 음악도 바뀌지 않고 똑같은 배우의 연기와 똑같은 편집의 상황에 있는 이 영화들을 보는데 왜 이렇게 느끼는 감정의 포인트가 달라지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물론 뭐 사람들이 영화는 생물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영화를 하는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에 우리가 평가를 했던 거랑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도 어떤 하나의 인물사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관점이 달라지고 보는 시점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가 또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조금 호평도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래도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영화로 기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도 이렇게 보면 좀 저런 연기 또는 저런 다이로그들을 내가 왜 굳이 저렇게 했을까?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폼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낯대극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뭐 다시 편집하고 촬영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아, 또 그 시대였기 때문에 저런 촌스러움도 좀 있는 거구나 라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시대성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저희들을 어떻게 단검질하냐 하면 앞으로 적어도 내가 영화를 할 때에 그 당시에는 저 부분이 제게는 별로 어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색함이 왜 돌출되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경우의 수를 작품을 해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최소화하고 줄여나가는 것,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이런 작업을 스스로 아마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못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때는 정말 지금 이제 결과를 아니까 현장 이게 뭐 어떤 영화 성과로서의 결과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뭐 현장이 어떨지 뭐가 어떨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막 부딪혀가면서 할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또 뭐 그런 점은 있죠.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영화가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것들 또 뭐 안전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진짜 저희들 태극기 촬영할 때의 어떤 전체적인 메커니즘하고 지금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진화되어 있고 진보되어 있고 특히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때는 특히 3D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비행기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샷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아마 위협적으로 저희들이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뭐 국방부에서 일단은 제가 좀 탱크하고 몇 가지들을 지원받기 위해서 일단 너무 많은 국방부에 노크를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의를 국방부에서만 한 3차례, 4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공군본부 다 와가지고 했는데 육군에서는 시나리오 수정을 요구를 했고 강제징집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보도연맹 등등 저희들에서 좀 민감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어떤 우리 한국 전쟁의 조금은 민낯을 조금 이렇게 가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걸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트럭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탱크를 가동시켰기 때문에 이게 뭐 시속 5km밖에 안 나가는 그런 그 당시에 탱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촬영술과 눈속임을 통해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표현했던 지점들도 생각이 나고요. 뭐 총기들 문제도 상당히 있었고 뭐 참 지금 만약에 했더라면 아마 굉장히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풍성한 그런 화면들이 가득 찰 수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있죠. 그때 이제 뭐 그 참호 전투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왼쪽 연골이 무릎 연골이 이제 찢어져서 이제 그 이게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막 전쟁 장면이 막 주구장창 많이 남아 있고 그때는 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뭐 어떤 현장에서의 뭐 스태프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기에 영향을 끼칠까봐 감독님께만 말씀드리고 이제 항상 뭐 군복 안에 이제 무릎아대를 굉장히 두꺼운 철로 된 걸 차고 근데 또 마침 막 전쟁 장면이니까 조금 쩔뚝거리면서 뛰어도 이렇게 막 카메라에서 크게 표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막 참고 끝까지 촬영을 마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일 수 있는데 그 이제 최민식 선배님께서 그 이제 북한군 장교 역할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진태가 이제 그 장교를 납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무공정을 결정적으로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데 그때 최민식 선배님이 이제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저나 이제 거기 다른 배우들은 이제 막 거의 뭐 전쟁 치르고 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이미 막 이렇게 그 쩔어 있을 때였고 이제 최민식 선배님은 그날 촬영을 마치고 마침 제 기억으로는 올드보이였던 것 같아요. 올드보이가 그때 이제 개봉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영화 잡지 표지를 이제 촬영하러 이제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진태와 이렇게 막 몸 뒹굴고 권총한 자루를 두고 몸싸움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합이 잘못 맞아서 그 화약 그 총을 제가 그 최민 선배님 얼굴에 쏘고 말았어요. 그래갖고 근데 최민 선배님도 어쨌든 그 컷 할 때까지는 이제 그거를 참고 계시다가 이제 컷 이후에 이제 얼굴이 막 흑투성이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을 막 닦아보고 했던 이제 파편들이 많이 얼굴에 박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흔쾌하게 정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해주시고 가셨는데 만약 이제 지금 같았으면은 이제 그런 안전사고들도 굉장히 덜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지금 뭐 그 영화 한 편을 그 이제 태국에서 촬영하고 4개월 동안 촬영하고 들어온 지 지금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좀 놀랐던 것은 거기도 총기 액션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총이 이렇게 가스총 같은 게 있어서 쏘면은 반동은 있되 앞에는 불빛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CG로 이제 총 그걸 입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네 처음 봤는데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하니까 실제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 배우에게 총을 쏴도 전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그래서 이번에 그 촬영하면서 그때 최민 선배님 많이 떠올랐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되게 죄송하고 감사했다는 말씀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동안은 이제 뭐 아이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제가 그 유독 이렇게 좀 미성년자 관람이 어려운 영화들을 많이 찍어서 아이들에게 사실 이렇게 막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뭐 연풍연가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연풍연가는 이제 한번 같이 본 적이 있는데 보면서 이제 너무 오글거린다고 자기는 못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도 아빠가 유명한 배우라는데 본인이 아빠가 나왔던 영화는 이제 잘 본 게 없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이도 이제 되어서 이번에 영화를 재개봉한다고 했더니 아들이 먼저 극장 가서 자기 같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예매를 해서 볼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태극기 재개봉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극장이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될 수 있을까? 최근에 뭐 여러분들 소래봄이나 또는 파묘나 뭐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한 영화들이 극장에서 관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특정한 영화가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양한 어떤 작품들을 극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좀 보고 싶은 그런 관객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 우리 이런 관객들을 위해서 뭐 이런 재개봉을 포함해서 조금 더 다양한 장르, 다양한 소재의 영화들이 영화관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소개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극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조금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뭐 태극기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러한 영화를 또 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객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좀 늘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좀 제가 요 최근에 저희들하고 이 그 회사들 조금 그 감독들하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주변 감독들이랑 자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뭐 요즘 작품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박찬욱 감독한테 참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작품을 하는지, 정말 그 보따리가 굉장히 뭔가 갖고 있는 보따리가 많아서 하나씩 풀어놓는 것들이 되게 부럽기도 한데, 뭐 요즘 아마 대부분의 많은 감독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작품들을 좀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투자받기도 좀 어려운 그런 시장 환경이고, OTT를 포함한 드라마 시장도 굉장히 경색돼 있기 때문에 한두 편 준비를 해가지고는 이게 뭔가 작품화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OTT를 비롯해서 영화들을 저희 회사와 함께 여러 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게 가장 먼저가 될지는, 그래서 최소한 좀 그래도 올해는 결정이 돼서 내년에는 촬영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영화이니까, 앞으로도 영화가 어떤 한국 영화,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의 어떤 바이블 같은 영화로서 계속 관객들의 기억 속에 남아준다면, 출연한 배우로서는 굉장히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은행나무 침대나 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어떤 아이디어, 창의력을 가지고 그냥 만들었던 오리지널 시나리오에서 만들어졌던 순수한 창작물이었던 유형의 작품들인 거죠. 네, 이제 그런 영화들은 그런 영화대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역사를 다루는 영화, 역사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아까 제가 역사에 대한 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화인들에 대한 영화인들의 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그래도 건드리고 얘기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 무엇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국 전쟁은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 근 현대사를 느껴가는 우리들에게는 꼭 이것은 무엇이었나 우리에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았고 미래에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들이 분명히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다룬 영화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느끼고 성장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적어도 한국 전쟁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형되어 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앞으로도 더욱더 매진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